제가 알기로는 최용수 감독님은 이제 둘째 아들을 네네. 낳고 나서 메시를 바로 키우게 해주시고. 아, 여기 또 의견이 다르시군요. 다릅니다. 첫째는 딸이고 네. 둘째는 아들인데. 조금 약간 민첩합니다. 아, 민첩합니까? 네. 우리 아들. 민첩하고 네. 축구선수를 한번 키워볼까 하고 욕심도 냈었고. 네네네네. 그래서 축구학교에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네. 뺐어요? 아, 왜요? 체력도 안 되고요. 체력 안 됩니까? 네. 조금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 골 때 골 넣고 그냥 자기 골 때 골을 넣어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좀 더 지켜보는 걸로. 근데 우리 사실 민호 씨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최용수 감독님 쇼맨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저 너무 좋아하고요. 또 이제 유명한 세레모니가 하나 있는 게 감독님이신데 불구하고 그때 우통을 벗으시고 예, 예. 그 유명한 이제 외국의 발로텔리 선수가 네네. 하는 세레머니를 따라하셔서 용수텔리라는 또 용수텔리 가지고 계시고 예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 저게 저 발로텔리 저게 2002년 오스타팀하고 네. 오스타팀을 네. 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저 몸이 현역 시절의 몸은 확실히 아닌데 과감히 벗으셨네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때 우리 2002 올스타팀의 감독이 히데키 감독님이었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득을 하나하고 네네. 득점을 하고 뛰어가서 히딩크 감독님 역사를 잡으려고. 근데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근데 아 이제 시간도 끝나가고 또 뛰어가기에는 예, 예. 제가 그때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적을 했었고 말 탔던 저 장면은 네네 말 타는 장면 이제 시즌 그 전에 강남 스타일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 끝나고 우승을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내가 말을 탈게. 네. 네. 근데 높이가 한 2m도 채 안 되거든요. 네. 되게 무서워요. 광고판보다 더 높은 거 같잖아.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무서운 거 같지. 그렇지, 그렇지. 감이 있어, 감이 있네. 광고판 높이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더럽잖아, 더럽잖아, 말을. 제가 떨어지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근데 야 내가 이거 떨어지면 죽겠구나. 와, 그때 되게 무서웠습니다.